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최근 댓글을 보다가 저도 고등학교 때 머가리가 터지도록 고민했던 하루 공부법과 하루 공부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이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재빠르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제 방법이 모두 옳다는 건 아니고, 저도 수많은 영상들과 그 다음에 다른 박철범이나 공부가 가장 쉬웠어의 장승수나 강성태나 이런 공부 성공한 수기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제 공부 방법을 만들었으니까요. 제게 진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꼭 따라하시라는 법도 아닙니다. 그냥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거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계획표를 짰던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올 거예요. 사진처럼 계획표를 일단 받게 되면 월요일 있으면 반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언수에 7-2주, 그리고 한쪽에는 과탐, 그러니까 물원, 생원 이렇게 적었어요. 혹시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계획표를 초등학생처럼 시간표로 짜시는 후구 없죠? 저예요.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시간표대로 짜지 마시고 과제별로 짜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렇게 저는 과제로 나눠서 했고, 굳이 반 나온 이유는 과탐 사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등한시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 눈에 보이게 적어놓기라도 하면 꾸역꾸역은 하니까 해놔야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평일에 국어는 하루에 세 지문씩 풀었고, 한 지문은 문학, 두 지문은 비문학을 풀었습니다. EBS를 다 풀고 기출문제 순으로 풀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풀었고요. 국어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그래서 건방지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세 지문씩 푸는 거는 실패 요소였던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섯 지문 정도 풀어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주말에 풀었던 모의고사와 싹 오지게, 비와 눈물이 하나가 되었던 오답 체크를 하고, 남은 단어가 있어요. 단어들을 모두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단어들을 손바닥만한, 진짜로 딱 교복 호주머니에 쏙 하고 들어갈 만한 단어장을 가지고 항상 거기다 적어놓고 외웠습니다. 저는 영어의 시작과 끝이 항상 단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어를 꾸준하게 외웠어요. 얼마나 외웠냐, 선생님들이 농담하실 때 그때 남들 스마트폰에 딱 켜서 유비 뭐죠? 그때 당시에 시스타 아시죠? 시스타 모르시나요? 소녀시대. 어쨌든 아이돌들을 볼 때 저는 몰래 영어 단어장을 봤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줄 설 때도 영어 단어장을 봤고, 학교 등교하는 순간에도 영어 단어장을 봤어요. 지문은 하루에 10지문씩 풀었고, 그중 두 지문은 손으로 직접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하는 거랑 번역을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번역은 정성 들여 하는 느낌이랄까? 그 외에도 영어 듣기도 제가 좀 못했어요. 남들처럼 미드를 본다거나 CNN을 듣는다거나 이런 거는 저랑 맞지도 않고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실력에 비해서 좀 너무 과분한 레벨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로 영어 듣기 자체를 등교 시간 할 때 항상 꽂아놨어요. 귀에다가. 셀딱도 어린 시절이 있고 저도 학창 시절이 있는데, 세상에 보면 그 당시에 MP3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팟인가? 뭐가 있었어요. 되게 예쁜 게 있었는데, 이 아이팟에다가 영어 듣기가 한 90개 정도, 그 다음에 대중가요가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항상 대중가요는 바꾸지 않고 영어 듣기도 고3 레벨 기준으로, 그리고 탭스 좀 몇 개 섞어가지고 90개를 틀어놓고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제가 이과고 말씀드렸다시피 수학도 5등급을 맞은 사람인데 어떻겠어요? 모든 시간을 쏟았겠죠. 아주 그냥 매다 꽂았습니다. 선행학습도 남들에 비해서 아주 뒤처지다 못해 뒤지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정말 뼈를 깎는 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뼈를 깎았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게요. 양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서, 수학의 정석에 전 실력을 풀었었는데, 수학의 정석, 예제, 유제는 무조건 한 단원이라도 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또한 하루에 한 단원씩은 풀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일품수학이나 뭐 이런 문제집 유행이었어요. 일품수학을 미분, 전체를 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미분 작은 단원을 싹 다 푸는 거죠. 대략 100에서 150 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난이도는 그중 한 30%에서 50%는 모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아작이 났죠. 맨날 비가 내리고 눈물이 흐르고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하고 기본서 다시 보고 다시 예제, 유제 풀고 반복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과 똑같이 했어요, 정말로.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정말로 지방에 있는, 완전 지방 그 자체, 경기권도 아니고 인천도 아닌 지방 광역시에 있는 일반적인 평범한 고등학교에 나왔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의대가 높은지도 모르고 저도 높은지도 모르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의대를 가야 되는,
애들이 이제 가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큼 평범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학원이라는 거를 평일에 못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방 고등학교는 뭐 인권이고 나발이고 네가 공부 잘하건 말건 그딴 건 상관없어요. 입 다물고 야자하라 이거예요. 정규 수업 끝나면 4시 정도 되거든요. 4시부터 5시 반까지 자습도 안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보충 수업을 들어요. 이거를 듣고 저녁을 먹게 되거든요. 저녁을 먹고 야자를 시작을 해요. 6시 40분부터 야자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10시까지 야자를 했거든요. 지금 세대랑 비해서 자습 시간이 확실히 달랐죠.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야자를 안 하고 학원을 다니까? 이러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그런 지방 고등학교는 딱히 다닐만한 학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학원을 하나 다녔었는데 그 수학학원은 주말에만 열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굳이 다른 학교 가지도 않고 다른 학원을 가지도 않고 다들 좀 인강을 선호를 많이 했던 상태고 저는 이제 인강은 그 당시에 공감동과 기아와 벡터는 한석원 선생님 너무 듣고 신세계여서 번쩍 눈이 띄어가지고 좋아했었고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리를 보려고 인강을 구매했었어요. 그거는 확실히 아는데 그 외에는 별로 하지 않았고 보통 수학 정석과 수만 양치기들을 통해서 수학 실력이 좀 늘었어요. 어쨌든 이제 양은 그랬다는 거고 탐구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사탐이나 과탐 모두 동일해요. 주말에 한 과목씩 4시간 영광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4시간을 하루에 토일 나눠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토요일엔 생물 1 4시간을 듣고 일요일에 생물 2 4시간을 들었어요. 그 정도 하고 평일에는 이게 나간 단원의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풀고 자이스토리 미래로를 풀었죠. EBS도 풀고요.